와서 생활지도부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시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생활지도부장 3년 하다가 공무상 병가. 이 생활지도부, 특히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일이 한 건 처리하는데 45일이 걸려요. 미쳐버리는 거예요. 법률 행위가 되니까 어디 하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게 재심 청구 들어가고 민사, 형사 다 들어갑니다. 여기 공립이잖아요. 공립은 행정심판까지. 그래서 이 생지부에서 이걸 커버하는 건 불가능해요. 어떻게든 담임선생님 선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생지부장은 1년 이상 하면 안 돼요. 네. 공무상 병가 제목이 뭐냐? 학교 부적응이었어요. 학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. 지금 생지부장님 얼마나 학교 나오기 싫으실까? 힘들어서. 그런 마음이죠. 동병상련이라고. 그러면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렇죠? 제가 이 연수 준비를 위해서 요 며칠 참 머리 쥐어짰어요. 카톡에서 보셨죠? 제가 노래도 막 만들었어. 초딩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아이들의 이 낯선 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. 이렇게 지금 연구를 했고요.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강의, 초등학생들 이렇게 규모가 작은 학교에 가서 네 학급씩 모아놓고 강당에서 강의를 했었어요. 6학년, 5학년 강의. 4학년까지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. 애들이 너무 발랄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그런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의 씨앗을, 학교폭력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. 그런 노하우를 제가 차분하게 전해드립니다.